네, 이번에는 펀처 2라는 컴프레서입니다. 이 와우 프로덕션은 이제 EDM 관련 샘플 이런 걸 만든 회사인데 가끔 이렇게 플러그인을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무료 쿠폰을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69달러죠.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7, 8만 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료로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 플러그인 부티크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고, 저는 이미 넣었기 때문에 인카트라고 나와 있는데, 넣으신 다음에 장바구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결제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저는 이미 구매해가지고 저 메시지가 떴던 거고, 여기 보면은 69달러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쿠폰 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쿠폰을 넣어야 되는데 그 쿠폰이 요거예요. GPC-PUNCHER2.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칼큘레이터 같은데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0달러가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이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미 먼저 해봤던 건데, 여기다가 쿠폰을 넣고요. 그 다음에 리칼큘 어쩌고저쩌고 누르니까 여기 토탈 듀가 0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GPC 펀처2를 넣고 요거 누르면 0이 된다라는 거고, 참고로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저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늦게 찾은 편인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셔서 요걸 득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구매를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여기에 시리얼 넘버를 줄 겁니다. 저는 지금 메모장으로 가려놓은 요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쟁기신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시퀀서상에서 처음 열면은 얘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시리얼 넣으라고. 그럼 그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넣으시고 인증해서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윈도우하고 맥 사과 그림 있죠? 요거 본인 거에 맞춰서 체크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파일이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세 번째 있는 요거. 요게 이제 셋업 파일이에요. 들어가면 펀처 인스톨러라고 있죠? 이거를 엔터. 그럼 요렇게 이런 창이 나올 거고요. 동의합니다 누르고 넥스트. 이거는 처음에 얘네들이 깔리는 그건데, 원래 저는 할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펀처가 물어보는 디렉토리 폴더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건 변경은 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했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32비트를 깔 건데 어디에 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86 있죠? 그래서 이거 본인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 거, 64. 여기다 설치를 하니까, 프로그램 파일에 스테인버그의 비스트 플러그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설치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32, 64, 32, 64다 비트별로 있는데, 첫 번째는 VST2. 두 번째는 VST3, 세 번째는 AAX. 저는 이거 다 나가리. 그래서 64비트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하고 인스톨 누르면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설치를 하자마자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리얼을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그림판으로 지워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시리얼 넘버를 넣고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좀만 기다렸다가 OK가 돼요. 그럼 생김새는 이렇게 됐고, 그림이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컴프레스예요. 그래서 내가 컴프를 잘 쓰지 못한다. 그럼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컴프는 기본적으로 Threshold Ratio, Attack, Release, 그다음에 Makeup, Gain이라고도 하죠. 요걸 가지고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컴프가 총세 갈래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컴프라는 이 툴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ransient, 흔히 이제 어택하고 서스테인을 관리를 할때이 트랜지언트를 따로 씁니다. 그리고 멀티밴드 컴프레서가 단일 헤르츠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EQ처럼 헤르츠를 나눠서 구역별로 로우, 미들, 하이에 따로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하고, 그다음에 패러렐,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병렬 컴프레서인데, 소스를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나 좀더 인핸서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따로 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이 컴프를 쓸때 주로 쓰는 용도의 요세 가지를 한 번에 모아놓은 애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트랜지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지언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택하고 릴리즈를 관리를 해주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플하게 보자면 여기 양을 그냥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여기 끄고요, 얘를 올리면 드럼에 어택이 세져요.
약간 답답하고 했던 게 좀 샤이지기도 하고 세지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약간 툴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삼각형을 누르면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룰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왜 이렇게 수치로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LFP는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HPF는 하이 패스 필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로우 패스는 로우 패스 저역대가 통과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이를 컷했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EQ가 있으면은 하이 쪽을 컷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하이패스 필터는 까꾸로겠죠. 여기 고역대가 통과가 되고 여기가 깎이는 거. 즉 심플하게 맞으면 얘는 로우 컷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하이 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EQ를 써가지고 이런 필터를 써가지고 로우하고 하이를 조금 깎으면 그림이 좀 더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어택량을 얼마나 정할지, 아까도 말했듯이 릴리지향을 얼마나 정할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인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팅된 값의 믹스향을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 그럼 이게 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 이것도 저도 이도 저도 모르면 그냥 프리셋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택량 일반적으로 작을 것이고 그냥 제가 심플하게 해보자면 게인값을 낮춰볼게요. 그리고 얘도 이빨이 낮춰보면 효과가 잘 안 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빡빡 때려주는 건데 그게 안 되죠. 근데 게인값을 올려주면 여기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죠. 지금 요런 구간들의 어택이 지금 먹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바뀐 거는 이만큼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릴리즈가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스를 들어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킥과 스니어 부분에 어택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아까 좀 낮은 값이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릴리즈 100을 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양을 뭐 많이 올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값을 만빵으로 주고 여기서 양을 줄여도 돼요. 뭐 이건 이제 엿장수 마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멀티밴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멀티밴드는 좀 더 복잡해요. 여기 보면은 프리퀀시대가 로우, 미드, 하이로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밴드별로 이 소리를 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인터페이스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은데 다 이런 수치로만 돼 있어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고 하니 원리는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 밴드를 로우로 한다 그럼 이 세팅 값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들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팅 값들은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로 하면은 여기 세팅 값이 이렇게 그리고 나는 대략 여기다 뭘 만질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심플하게 얘네를 건들지 마시고 개인 값만 조금 올리거나 낮춰서 쓰셔도 돼요. 그냥 심플하게 쓰려면 이거는 멀티밴드인데 만약에 내가 로우 쪽을 좀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럼 로우를 많이 올리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 쪽도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죠. 그럼 로우하고 하이가 좀 세질 거예요. 반대로 하이 쪽은 좀 죽이고 미들 쪽을 살려서 나는 스네어를 좀 세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겠죠. 하이를 너무 낮췄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불편한 게 일단 인터페이스도 너무 작고 이거 클릭해서 넘겨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지면 되고 그 다음에 패러럴은 병렬 컴프레서라고 해서 약간 인핸서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드럼이 이렇게 빵빵빵 터질 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얄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컴프로 걸어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병렬 컴프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로 들으면 이게 불가능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냐? 보통은
카피 트랙을 해가지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다 얘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병렬 컴프레서가 된 거를 원본에 섞어서 쓰는 거죠. 그럼 원본보다 좀 더 세져요.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